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오다인입니다. 오늘은 챗봇 AI 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서관 이용을 해보려고 해요. 함께 해보시겠어요? 일단 마루봇을 설명해드리면 마루봇은 AI를 기반으로 한 학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생활하는데 도움을 많이 줄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학교! 한번 도서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어 있네요. 챗봇을 이용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루봇이 있습니다. 꾹 눌러주면 마루봇이 이렇게 나타나요. 도서관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빠르죠? 마루봇 덕분에 빠르게 와이파이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책이에요. 도서관 이용 시간이 궁금해져서 다시 한번 마루봇의 도움을 받아볼게요. 저는 명지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여윤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따사로운데요. 여름이 왔나봐요. 맨날 집에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너무 집중도 안되고 해서 오늘은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시죠. 갑시다. 렛츠고! 맞다. 공부할 준비를 끝마쳤는데요. 요새 챗봇 그 나온 거 알지? 그런 게 있어. 명지대에 마루봇이라고 챗봇 새로 나왔단 말이야. 거기에 그런 거 물어보면 된다 했거든? 보여드릴게요. 챗봇 하는 거를. 마루봇에게 채팅으로 질문을 하면 돼요. 수강 철회 기간을 검색해 볼게요. 깔끔하게 수강 관련 내용이 정리되어 있어요. 철회 기간은 26일까지였네요. 이번엔 계절학기 접수 기간을 알아볼 거예요. 짠! 계절학기에 대한 정보가 나왔어요. 신청기간이 5월 31일부터네요. 이번엔 마루봇에게 메롱을 해봤어요. 이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야겠어요. 친절한 마루씨네요. 다음에 또 봐, 마루야.
오늘 한번 이 마루봇을 통해서 제가 궁금했던 수강 신청을 철회하는 기간이 언제인지, 계절 안에 언제 접수 기간인지를 알아봤는데요. 수업도 비대면, 학교 활동도 비대면, 동아리도 비대면이어서 이제 물어볼 사람이 없잖아요. 일일이 물어보면서 답변 기다리기도 지치고. 근데 이 마루봇은 제가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알려주니까 엄청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있는 상황이지만 모두 다 같이 슬기롭게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코로나를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